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손발이 차서 밖에서 이렇게 오래 짐벌을 들고 있기가 좀 힘들어서 영상 시작을 최근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챙기시는 그런 가을 또 겨울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집,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해저 홈즈에도 방영이 됐고 또 화제가 됐었던 집이긴 한데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실용성과 또 가격 조금 높은 편이라서 분양이 좀 더디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내부 구조다 이런 것들 수정해서 또 가격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현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아마도 또 여러 의견들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한 집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팀장님 경력에 스크래치 나는 이런 집들 촬영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댓글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집들만 찾아다니다 보면 모든 유튜버 분들이 다 똑같은 집을 촬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현장들을 보시다 보면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별 시세라든지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알게 되니까 나름의 정보를 습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집들 좀 못났더라도 촬영을 하는 거고 많은 현장들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의견들을 주셔야 이런 건축주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댓글 보시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이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구조 또 좋은 집들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에 있는 일산동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입지 조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대로변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파주 봉일천이 나오고요. 좌측으로 내려가면 일산 탄현이 나옵니다. 두 곳 모두 차량 10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5분 거리 안에는 편의점하고 중대형마트 요 정도만 있고요. 10분 정도 나가셔야지만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모델하우스는 이 타입입니다. 기존의 타입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또 외장은 리얼징크를 사용해서 특수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를 받으면 색상이 조금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쉽게 벗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외장 마감재입니다. 또 여기는 아직까지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는 지역이고요. 상수도 기반시설까지 갖춰진 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69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 33평입니다. 주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주차 공간은 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중형차 이상이면 제가 볼 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차를 하고 나서 문을 열고 이 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한 편이라서 저 세대로 들어가는 이 문하고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형차 주차 공간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주차 그러니까 차량이 중형차 이상이다 그러면 내 집 앞에 도로에다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 주차를 하게 돼도 단지 내 차량 통행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인 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세대 현관이 나오는데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한 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3인 가족 정도만 돼도 이 신발장은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거리식 신발장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집은 중문이 없습니다. 네, 바로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저 앞에 테라스, 거실, 그 다음에 주방이 있는 1층 구조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은 모두 아래층에만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따로 없는 집이다 보니까 세탁기를 저 아래쪽에다 이미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역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싱크볼은 한샘 정품으로 설치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역시 한샘 정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까지 해서 D자 구조의 주방인데요.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따로 설치를 하시겠다, 주방에다 그런다면 스탠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키가 낮은 뚜껑형 김치 냉장고 설치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식탁이 끝에까지 밀착이 되어 있는데 요만큼 빼고요. 이 남는 공간에다 이렇게 스탠드가 아닌 뚜껑형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 소파 자리 쪽이 난간이 강화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쉽게 파손이 되는 그런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소파는 6인용 이상 대형 소파 설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금 DP되어 있는 것처럼 저기에다가 TV 벽걸이나 이렇게 그냥 세워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또 시스템 에어컨 저기 거실 위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해가 이쪽으로 들이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뭔가 방향이 조금 이쪽에서 들이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이 이 메인 방향은 북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쪽에서 들이치는 게 맞지만 지금 오후가 됐는데 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이 위에를 보면 채광창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에서 해가 들이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다 해가 들이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 내부 구조 실용성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 똑똑한 설계라는 생각입니다. 오전에도 해가 들고 오후에도 해가 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거실 쪽으로 해가 이렇게 들이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된 창호, 모든 창호는 이관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문을 열고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라스도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표시를 해 드릴 텐데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층 테라스고요. 수도 당연히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쓰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 얼마든지 활용하기 나름이시겠죠.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 없고 주방, 거실, 테라스만 있는 구조입니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하나 더 보면 지금 해가 이렇게 쭉 아래 공간까지 비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층까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네,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먼저 보이는 방이 작은 방입니다. 현재는 미닫이 문이 아직 설치 전이고요. 작은 방은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저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데 저쪽에는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네모 반듯해지겠죠. 또 방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 방으로 쓰기 딱 좋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미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래층 공간은 반지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가
들이칠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 작은 방도 그렇고 중간 방도 그렇고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안방을 제외하면 이렇게 위에 1층처럼 해가 오전 오후 잘 들이칠 만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래층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기피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에 소파, 반대편 그러니까 계단 내려오는 이 공간에다가 수납장과 TV를 올려놓으면 얼마든지 위에 거실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거실 공간에도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방은 확실히 작은 방보다는 공간이 조금 더 널찍해졌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이 위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 방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뭐 크게 내거나 크게 낸다고 해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 자, 이 옆이 바로 문제의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욕실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렬한 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화장실 구조는 양변기 세면대가 이쪽에 있고요. 안쪽에 이동식 욕조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에는 거울이고요. 수납장은 이쪽에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또 세면대 아래쪽도 수납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강렬한 문제의 화장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계단 아래쪽에 이런 서비스 공간 하나 보통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보실 곳 저 뒤에 있는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확실히 꽤나 넓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조금만 따라서 들어오면 이쪽이 좀 꺾여 있긴 하지만 메인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제법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자, 이렇게 꺾여 있는 이 공간 여기다가는 따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신다고는 하네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상당히 또 넓게 확보를 하셨는데요. 샤워 공간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세면대, 안쪽이 양변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역시 수납할 수 있고요. 이 위에 수납장 한 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인 욕실이 메인 욕실이 아니고 안방 욕실이죠. 안방 욕실이 참 부끄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는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당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당이긴 한데 사실 활용도는 1층에 있었던 그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쓰셔야겠죠. 이 마당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좀 반듯한 편이라서 쓰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위에 테라스 공간을 더 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도는 이쪽에 하나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자,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안쪽까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까지 얼마든지 텃밭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일산 동구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해줘 홈즈에도 방영이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었던 바로 그 현장인데 이곳의 분양가, 신규 모델하우스의 분양가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양가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예,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